여러분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아, 이게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의 어떤 대결 구도죠. 그쵸?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는, 이거는 엄연히 아무리 미국이 우리와 우방이라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죠. 그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미군이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은 파병을 하겠다 하고 왜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성이 있냐? 거기 걸프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걸프만, 걸프 지역의 입구예요, 입구. 걸프 지역의 입구예요. 한마디로 우리 아시아와 이쪽에 석유 물동량이 나오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0%가 이 지역을 지나야만 석유가 어떤 아시아나 일본이나 이쪽에 배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자기 옆에 있는 해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떤 그런 자기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유조선이나 다른 나라들의 유조선이 드나다니는데 어떤 이란의 제재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뭐 명분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겠죠. 미국에 군대가 없어 갖고 우리나라나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미국은 스스로들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는 거는 그 해협에 파병해서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 국가들도 합세해서 이란의 저런 호르무즈 해역의 봉쇄를 차단하는데 명분을 쌓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국방부가 어떤 파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병 반대를 외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없애주는 거예요. 왜? 봐라, 우리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안 그래요? 파병 반대를 외쳐줘야지. 문재인 정권에 아니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안 좋고 파병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부가 마음대로 이거를 파병을 할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파병 결사 반대를 외쳐줘야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게 파병 반대의 명분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는 미국에 아무래도 눈치를 안볼 수가 없죠. 동맹 국가가 파병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돼!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만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못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때요? 국민들의 요구가 결사 반대다. 그럼 미국도 이해한다. 그렇게 국론이 안 좋은데 어떻게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청해진 부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는 반대를 외쳐줘야지 문재인 정부가 자연스럽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우리 한국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큰 욕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적을 먼저 봅시다. 미국과 그러면 이란은 왜 저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됐나? 솔직히 중동에서 미국을 볼 때는요, 중동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수없이 중동에 전쟁을 벌이고 수없이 중동의 석유를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 민족이 분노를 하고 미국과 결사 항쟁을 늘그 표명을 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그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옛날에 그 우리 이라크 후세인 축출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었잖아요. 이라크의 후세인 축출할 때 어떤 명분이 있었어요? 화학무기 있다 그랬죠. 그 어디에도 화학무기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중동에서 어떤 미국과 중동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꼭 들으셔야 돼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미국이 어떤 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어떤 사령관을 드론으로 죽였어요. 그렇죠. 죽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뭐라고 해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대사관을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격할 조짐? 보이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대로 하면요,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할 조짐이 있어서 사전에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언론이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뭐다? 그쵸.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시각으로만, 그러니까 미국의 CNN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 언론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사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이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려면 알자지라 방송을 본다든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입장도 듣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우리가 미국이 왜 공격을 했고 어떤 이란이 왜 저항하고 저렇게 반항하고 미국에게 복수를 다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진짜 미국의 시각으로, 그렇죠? 미국의 시각으로만 우리와 이해 관계 없이 잘 보시면요, 미국은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명분도 없었어요. 미국이, 여러분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가만히 있는 우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국이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드론으로 죽인 거예요. 이건 살인인 사건이에요, 사실. 응? 왜 미국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기사를 쓰냐는 거죠.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언론에 기사를 사실상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 웃긴 얘기부터 해야지. 미국이 그동안 벌어진 일. 여러분들, 1979년에, 옛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유는, 소련은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러시아 소련군들이 잔인하게 죽어요. 한네 명, 하여튼 몇 명이 죽고 나서 소련이 본의 아니게 아프가니스탄을 진격했다가 하여튼 소련이 엮여요. 엮이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7년간 벌어졌어요. 그때 뭐가 생긴 거냐면 그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 그때 미국이 어떤 짓을 그때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 그러면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포섭을 했겠죠. 그래갖고 정부군은 소련의 편이었어. 그러면 반군이라는 걸 누가 키웠냐? 미국이 키웠던 거예요. 미국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그 소련에 대항하는 군대를 키운 게 미국이에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얼마나 아주 비열한 짓을 했냐.
반군에게 무기를 대줘야 돼. 응? 반군에게 무기를 대줘야 되는데, 미국제 무기를 대주면 안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련이 침공을 했어. 반군에게 미국이 무기를 대줘야 되는데, 미제 무기를 대주면 어떻게 돼? 미군이 뒤에서 배후에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미국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소련제 무기를 사서? 미국이 소련제 무기를 사서? 아, 텔라반 반군에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에? 미국 돈으로 소련제 무기를 사서 텔라반 반군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게 뭐냐? 그게 알카에다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알카에다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동에, 여러분들은 다 중동은 테러리스트라는데,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그때 이제 이슬람 민족이 젊은 층들을 시작으로 결사항전을 해요. 결사항전을 해요. 그때 이제 점점점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소련군을 물질른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배후에서 무기를 대주고 젊은이들이 결사항전한다면서 만든 게 바로 알카에다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 알카에다 조직이 후세에 바로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대항을 하는 이런 역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카에다 조직이나 탈레반 조직은 미국이 키운 조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알카에다 조직이나 이런 탈레반 조직은 사실 미국이 키운 조직이고, 그 조직들이 이제는 그 외세에 대항해서 이제 테러를 이제 자행을 하면서 좀 극단적인 알카에다 조직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중동 지역에 극단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그 알카에다한테 미국이 키워준 알카에다에게 9.11 테러를 당했던 거예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알카에다는 처음부터 극단주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알카에다를 만들었고 그 알카에다에 의해서 9.11 테러가 자행됐고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9.11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당시에 2000그9.11 테러가 2001년인가? 맞나요? 2001년? 9.11 테러가 2001년인가? 9.11 테러가 2001년인가요?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맞다 맞다 맞다. 2001년 9월이죠. 맞아. 제가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일어나요. 그쵸? 9.11 테러가 일어나고 2001한달 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죠. 2003년인가 그건? 이제 생각났어.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일어나요.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바로 한달 뒤에 여러분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습격을 해요. 기억나시죠? 미국이 탈레반을 축출한다 그러면서 9.11 테러가 딱 벌어지니까 미국이 탈레반을 축출한다 그러면서 한달 후에 바로 전쟁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카스피 해역에 그때 미국은 앗살을 했어요. 탈레반이 9.11 테러를 자행하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스피 해역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돼요. 아니,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는데 이 원유가 발견됐는데 거의 한 2천억 배럴짜리의 원유가 발견되는데 미국은 이 원유를 어떻게든지 인도양으로 해서 자기네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원유는 이란, 아르제비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원유는 제대로 하면 그냥 이란, 이라크, 러시아, 중동,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원유 수송로인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도양으로 빼내가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인도양 쪽으로 끌어와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이제 그 탈레반과 아주 호의적인 관계였어요. 그 탈레반 지도자와 아, 우리가 인도양 쪽으로 해갖고 원유를 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9.11 테러 난 이후에도 탈레반과 미국이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9.11 테러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원유를 미국이 끌어가려고 협상을 잘했는데 탈레반이 중간에서 그걸 깽판을 쳐버려요. 원유를 깽판을 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탈레반을 제거해야지 오히려 원유를 끌어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빈라덴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오사마 빈라덴, 기억나시죠? 오사마 빈라덴 중심으로 탈레반 조직이 미국으로 향해서 끌어가려는 이 원유를 차단을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탈레반의 우두머리를 죽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9.11, 아싸! 9.11 하고 나서 바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을 축출을 하고 그 원유를 자기네들로 끌어가려는 하면서 그 탈레반 정권에 미국의 한마디로 친미주의자를 바로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러면서 미국이 그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완전 테러리스트로 보이잖아.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원유를 지키기 위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2003년에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요. 그렇죠? 이라크를 침공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라크의 후세인이 왜 처단됐는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라크의 후세인이 명분은 화학무기가 있다는 거였잖아. 화학무기. 근데 그 어디에도 화학무기는 없었죠.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라크의 화학무기의 공장을 세운 게 미국이에요. 이라크의 화학무기의 공장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야. 근데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화학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화학시설을 만든 게 화학시설 시설 만든 자체가 미국이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 화학시설 공장에 이라크는 그거를 화학무기로 만들지를 않았어.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03년도에 이제 조지 부시가 결국은 이라크를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는데 그때 명분이 화학무기였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요. 미국 전문 미 그러니까 CIA나 그런 데서 미국의 화학무기가 대량 살상 화학무기 있다라는 보고에 의해서 그냥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세인을 미국에다가 끌어갖고 와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처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부시는 전쟁을 일으켰을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돼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항공사들이 줄도산을 해요. 무서워서 감히 중동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비행기 타겠어요? 하늘에서 눈앞에서 항공기들이 저렇게 납치가 돼갖고 하는데 누가 항공기를 타라 그래요? 엄청난 항공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연일 증시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은 천방지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부시 정권이 9.11 테러 이후에 엄청난 경제가 악화가 되면서 그때 결정적으로 사담 후세인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차지할 때는 그 석유를 뺏는 게 아니다.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결제 화폐를 차지하는 거다. 그때 사담 후세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게 석유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기 들은 게 바로 사담 후세인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미국이 그게 가장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친미주의자의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왜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우냐? 바로 달러 결제 화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축통화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가장 미국은 경기가 불황이지, 달러 막그 원유 이라크가 원유마저도 유로화로 결제를 하려 그러지, 응? 그동안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석유 수출국들을 원유를 거래할 때다 달러로 했었는데 갑자기 대금 결제를 유로화로 하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 그쵸?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나라거든. 그러면 굳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이 보면 석유값을 올려서 공격한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석유 결제 통화 화폐를 다른 돈으로 위안화나 유로화로 결제를 바꾸려고 하는 정권은 반드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바로 이라크를 사담 후세인을 바로 추출해야 했냐. 이라크가 세계 원유 수출량이 엄청나. 사우디 다음으로 2, 3등 하는 엄청난 산유 국가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우리는 앞으로 달러 대신 유로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동안 달러로 결제해야 된 나라는 달러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석유를 사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는 달러로 안 하고 유로화로 해야 된다니까 달러를 팽개치고 유로화를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겠죠. 이해가시죠? 미국 그거야. 자국의 돈의 화폐에 한마디로 달러가 그 기축통화의 위력을 상실하는 거잖아. 여태까지 석유를 살라면 달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유로화를 하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되니까 어떻게 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거죠. 여태까지 달러는 계속 엄청난 돈의 가치를 자랑하면서 흔들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는 미국의 달러가 석유도 못 사. 유로화로 결제를 한대. 그러니까 달러 가격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달러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미국의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요? 2004년 미국의 부시가 재선을 노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부시가 재선을 노리는데 어떻게? 경제가 불안하면 어떻게? 지지율이 하락이 되잖아. 그래서 부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는 게 바로 이라크 침공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2004년 재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제가 불안하고 미국 돈이 가치가 하락하고 중동에서는 자꾸 달러 패권이 지금 트럼프랑 똑같은 거죠. 트럼프는 재선을 노려야 되고 이란이 달러 결제를 바꾸고 유로화와 바로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란을 공격을 한 거예요. 명분은 오바마가 맺었던 비핵화 협상의 파기죠. 결국은 이것도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의 하향 곡선과 이란의 원유 결제 통화 화폐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친 거죠. 또 하나, 부시 정권은 정쟁을 통해서 미국 내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란의 석유 개발권을 손에 넣고,
바로 그래서 경제를 일으킬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응? 응?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던 나라가 누구야? 바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예요.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결국은 어때요? 어? 쓸데없이 그 응? 이번에 그 EU에서 탈퇴한다고, 어? 브렉시트, 예? 그거 한다면서, 응? 그 미국의 브렉시트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꾸 영국과 유럽을 갈라놓으려고, 왜? 영국이 굉장히 금융의 큰 시장이었다. 금융의 가장 큰 산업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국이었는데,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의 월가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 영국을 잘 봐요. 왜 저것도 미국이 배우가, 그러니까 영국 안에 있는 친미주의자들이 브렉시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값싼 농수산품과 일반 소비 생활품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국은 EU 시장에서 아침마다 국경 없이 값싼 채소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자기네들은 영국은 유럽에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순간 국경선이 거지고 관세가 그 통관 절차가 있어야 되면 신선한 야채를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 미국이 그래서 브렉시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영국으로 날라가갖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신선한 야채, 쌀, 채소 모든 걸 공급해줄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비싼 이혼 대가로 몇백억 불을 뭐하러 돈을 내? 계속 트럼프가 하는 거야. 뭐하러 그 이혼 분담금을 몇백억 불을 내? 그런 쓸데없이 돈 내지 말고 값비싼 우리 농수산품을 써.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미국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럼 미국이랑 어디랑 전쟁이나 막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반미주의자가 돼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반미예요. 왜? 우리는 결제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도 하고 유로도 결제하겠다. 그러면 반미야. 축출해야 돼. 어? 왜? 축출해야 돼. 미국은 굳이 전쟁을 통해서 석유 시설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달러로 결제만 하게끔만 그 말만 잘 돼. 그 규칙만 잘 듣는 나라들이면 아주 친미 국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그 산유국들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유로화로 결제하겠다,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줄줄이 이게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석유 결제를 달러로 안 하고 다른 화폐로 한다 그러면 그냥 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중동이 불바다가 되면 한반도엔 평화가 올 것이다. 북한은 석유가 나요. 뭐가 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북한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중국 견제와 러시아 견제를 사이에 두고 동북아 평화냐 아니면 북한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냐. 그래서 무기를 대한민국에 팔아먹고 계속 한반도에 냉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냐. 요 갈등이에요. 북한에서 빼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는 진짜 중요한 석유가 걸려 있고 이쪽에서는 어차피 북미 간에 수교를 맺으면 오히려 미국의 군대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한을 이용해서 우리 그 미군의 군대가 우리 그 주한 미군이 주둔하듯이 북한과 미군이 수교를 하면 북한에 미군의 군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경을 코앞에다 대고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원치 않아요, 걔네들은. 하여튼 그 누구죠? 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돼버렸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체가 미국의 어떤 저런 패권주의에 맞서서 석유 결제를 바꾸려다, 유로화로 바꾸려다가 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친미주의자들, 기업가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 있죠. 현재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야.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석유는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화폐라든지 결제를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하겠다. 독립을, 석유 판매권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말아먹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아먹었냐.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을 친미주의자들을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늘 맨날 먹는 햇반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대기업에서 햇반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친미주의 기업, 친미기업이에요. 햇반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햇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만 원이 돼요. 더 소비를 줄여요.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물한 병에 얼마. 그러니까 소비 제품을 친미 기업들이 일부러 생산을 안 하면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구하기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이해가 가세요? 햇반 하나 구하기 힘든데 이거를 만 원에 사야 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미국이 심어놓은 기업들이 소비 물품을 생산 안 하면서 엄청난 가격이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디플레이션이 정부가 통제 불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미국이 전 세계 석유를 통제하는 거는요, 바로 통화예요. 원유 결제 통화. 그거를 어기는 나라들은 전부 축출당하고 전부 달러 패권에 방위하는 자들은 반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전쟁을 통해서 석유를 차지할, 유전을 차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잘만 달러로 자기네가 석유를 팔아먹든 뭐하든 하면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탈레반도 미국이 만들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후에 진짜 그 오사마 빈 라덴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만든. 현재 IS라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 시리아 정부가 소련과 손잡는 반미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중동에서 시리아가 왜 맨날 거기는 수십 년간 싸우냐? 미국이 반군에게 계속 무기를 대주거든.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이 계속 격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 이면에는 종족들, 시아파냐, 수니파냐. 미국이 그렇게 무기를 왜 대주겠어? 저 시리아 정부군은 소련과 손잡고, 응?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동으로 진출해 갖고 석유 패권을 자기네들도 찾아오려고 하는 거고. 이 얘기를 6월 7일 날 했어요. 다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요. 이란이 유로 화폐로
달러 석유 결제권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마침 타이밍이 트럼프의 대선과 맞물려 있고 미국의 경제가 다운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똑같이 화학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후세인을 축출했을 때와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할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죽이는 거나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외신. 그래서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싸움에 왜 그러냐면 우리 자국민들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미국과 이란의 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갖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해줘야지 문재인 정부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호르무즈 해병에 파병을 할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왜 발발했는지는 정답은 하나예요. 달러 패권.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지 않는 후세인 유로화로 화폐의 결제를 바꾸려다가 결국은 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미국 경제에 큰 타격.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 보면요, 저게 국가인가? 그냥 어떤 회사 같아요, 회사. 우리 회사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주변의 기업들은 가만두지 않는. 그래야지 그런 좀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9.11 테러 그것도 미국이 키워놓은 그쵸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했을 때어그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군이 반군으로 지원해줬던 게 바로 탈레반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빼낸 돈으로 소련제 무기를 사서 반군에게 주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유한국당이나 또 수구 세력들이 미국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아마 찬성한다고 하겠죠.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호르무즈 파병 찬성을 할 거라고, 제 새끼들은. 미국 성종이 들고 다니니까. 그렇잖아? 그럴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애들이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추가로 막 파병하고 그럴 때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고 아시죠? 그 어떤 그 화씨 911인가 이런 영화 만드는 그런 감독이 그 당시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라크에 파병하는 미군 군인들에게 굉장히 막 지지를 보냈던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도 파병한다는 서약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의원을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부터 파병 찬성하게 하시오.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민경욱이나 권난동이나 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나 저는 미국의 이런 요청은 동맹관계의 차원에서라도 파병에다 네 자식부터 파병 찬성시키면 인정. 그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파병 찬성하는 인간들 그러면 네 자식부터 파병하는 걸로 서약을 해라. 네 자식부터 파병하는 걸로 서약을 해라. 그러면 너는 인정해 주겠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새끼들. 진짜. 아니,
자한당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미국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걔네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중동 정세는 간단해요. 왜 미국이 또 저기를 공격하고 좀 으르렁거리지? 그러면, 아, 쟤네가 달러, 석유를 다른 화폐로 결제하려 그러나, 아니나, 그거만 보세요. 겉으로는 민족,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슨 시아파, 순위파 이런 민족 분쟁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석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다 숨어 있다. 그렇게 보면 다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이제 총선이 90일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답방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내년 총선은 결국은 또 우리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싱가포르였나? 싱가포르이 아니었죠. 6월 12일 날 있었던 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번 총선도 결국은 부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 최고의 총선 기획 단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뜬금없이 미국과 북한이 저렇게 으르렁 만약에 거르는데 김정은 답방하라 이거 뜬금없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시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어요. 왜? 미국은 선거가 남아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외부로부터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 이란과 전쟁을 통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테러의 위험성은 미국 자국민들이 높였는데 거기다가 아시아 국가는 북한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는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고 그 주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란과 미국이 악화일로를 치달을수록 한반도의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동이 불바다가 되면 한반도에는 슬프지만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그런 것들의 진전이 되게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이제 90일 앞으로 뭔가 미국과 북한의 큰 결단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의 대선 타임라인에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과의 관계가 굉장히 미국과 이란이 나빠지면 요즘 어떤 얘기했어요? 김정은과 이번에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굉장한 찬사를 보냈잖아요. 왜 그래요? 트럼프가 뭐가 김정은한테 아쉽다고 굉장히 축전 같은 거를 왜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냈어요? 뭔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김정은에게 보낼 수 있는 무언가 카드를 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답방하라고 한 거죠. 김정은 생일이라고 트럼프가 언제부터, 김정은 생일을 챙겼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의중이나 그런 거 없이 김정은 답방하라고 했겠어요? 다 이미 밑에서는, 지금 다 밑에서는 중동의 저런 불바다가 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문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노벨상도 타야 되고 뭔가 이쪽에서 성과가 있어요. 저쪽도 비핵화 못 시키고 악화일로로 만들어갖고 미국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갖고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미국 국민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타겟이 되는데 어느 나라 국민들이 트럼프를 응원하겠어요? 적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은 비핵화를 당연히 트럼프가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대선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반도에는 굉장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번 총선 때 결국은 안보, 결국은 북풍에 의해서 늘 선거를 치렀던 자유한국당 또다시 북풍의 역풍을 맞는 선거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하시면요. 안보와 경제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리한 고지 속에서 치를 수 있는 토착 외교 박멸의 최고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우, 너무 늦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뭐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네.